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를 이끌었던 A 대령입니다. 얼마 전 공군을 빛낸 인물로도 선정됐습니다. 그런데 지난 24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인 B 소위에게 성폭력을 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. B 소위 측은 회식을 마치고 A 대령을 관사까지 데려다 주던 중 성추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. 택시 안에서 피의자의 손을 만지면서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세 번은 나를 보게 될 거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. 그리고 관사에 도착해서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저는 전 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.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? 라며 강하게 거부했습니다. 가까스로 도망 나와 상관에게 보고해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2차 가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A 대령이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간부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게 하고 녹취를 했다는 겁니다. 또 비소위 측은 지난 4월부터 A 대령과 일을 하며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해왔다고도 했습니다. 공군 측은 사건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2차 가해 제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. JTBC 김지윤입니다. 잠시만요.